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입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국면을 보시면은 초에서는 지금 꼼짝 못하죠? 부동수입니다. 한이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요?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한 해포가 자리만 잘 잡으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어디 가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포가 넘어옵니다. 초에서는 움직일 게 없죠? 그 다음에 이쪽으로, 다음에 궁이 옆으로. 포가 어딜 가야 될까요? 요 자리를 차지해야죠. 요 자리 장군 치면 이기게 됩니다. 그러니까 포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이쪽으로 다시 와서 포장을 치면은 초궁은 움직일 게 없습니다. 그렇죠? 갈 데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포가 이 자리만 차지하면은 이기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면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포를 이용해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